안녕하세요. 만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게 일단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클립은 남지만. 네, 그러네요. 네네. 예. 예, 뭐 추석 연휴가 지나서 약간 뭐 우울하기도 하지만. 아, 그죠. 네네. 아, 설까지 기다려야 돼. 아, 그래도 10월 달에는 조금 쉬는 날이 아직 남아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희망을 걸고. 제 강의는 또 다 피해 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심심한 이거. 안 되나? 그 유의할 단어. 예, 사용의 예. 유의할 단어. 아, 생각보다 제가 이 단어를 잘 쓰고 있군요. 아. 네.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네. 옛날 뭐, 사람. 옛날 사람입니다. 네. 예, 잡담은 그 정도로 하고요. 네. 그 이번 주 뉴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늘상 이제 나오는 뉴스 말고 맞아요. 조금 예. 이제 새로운 뉴스를 전달해 드린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뉴스는 그 KDI가 발표한 KDI가 이제 어떤 그 내용을 발표를 했냐면 노인 기준을 10년마다 한 살씩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제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보도 네네. 딱 보면서 그렇지 이런 거를 국책연구기관에서 해줘야지 그런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거랑 관련이 돼서 이게 이제 딱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내년부터 4대 연금과 건보의 지출이 그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네.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이게 이제 왜 KDI가 노인 기준을 10년마다 한 살씩 올리자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의무 지출이 절반을 넘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에도 그렇죠.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그 예산 지출 중에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재량으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제 사실 재량 지출이라고 해서 또 다 재량도 아니에요. 사실 잘 뭐 어차피 다 법에 정해진 대로 쓰는 거니까요. 네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는 절대 못 건드린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의무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쵸.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가 점점 늘어나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내년부터는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 53.5%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뉴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 예,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법에, 20% 예, 예산에 뭐 20. 예.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의무지출인 거죠. 근데 사실 재량지출이라고 해도 사실상 의무지출에 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비. 우리가. 그쵸. 물론 줄이려면 줄일 수 있지만, 어떻게 줄여요, 그런 걸.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아유, 줄여봐야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네네. 예, 사실은 그런 경직성 예산을 빼고서도 정말 이거는 손도 못 대는 의무 지출이 절반을 넘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가면 점점 늘어나서 2060년, 너무 먼 얘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60년쯤 가면 전체의 80%가 의무 지출이 된다. 지금대로라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국방비,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서도 지금 80%가 되면 나머지 진짜. 20%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죠? 뭘 하자는 거냐 이렇게. 네네. 그냥 안 되는 거나 네, 마찬가지인 거죠. 예산에서 네. 이제 항목별로도 보면은 복지 관련된 지출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 복지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이 의무 지출이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제 언급하시는 연금 관련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뭐 정권이 바뀌든 뭘 어쩌든 네. 사실 옹죽달싹할 여지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고령화, 그다음에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결합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 수혜자도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초연금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네.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건 이제 여러 알고 전망 있었죠. 네. 네, 우리가 알고 있었죠. 있기도 하고 네.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귀를 닫고 외면하고 있는 약간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네네. 이제는 좀 인이 박힌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 사실 들 때가 뭔가 하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맞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도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KDI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게 내용을 보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말씀드려 보면 당장 아니고 2025년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당장 올리는 게 아니라 10년마다 한 살씩 올리자. 그러니까 지금은 65세인데 그러면 10년 24 25년이 되면 이제 66세가 되고 그다음에
2035년이 돼서 그거를 67세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그 파격적은 아니라고 들리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예, 예. 조심스러우면서도 현실적인 제안이어서 네네. 그리고 과격했으면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그 나름 조심스러운 의견을 낸 거는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 맞아요. 이걸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혜택을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지금 뭐 또 역시 먼 얘기지만 2100년이 되면 이렇게 10년에 한 살씩 올리면은 2100년이 되면 73세가 된다고 합니다. 노인 기준이. 그렇게 되면 지금의 60% 정도 수준으로 노인 부양비가 줄어든다. 이제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쵸. 이게 복지사업 중에서 한 24개 정도가 이 노인 연령 기준에 연동이 돼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복지 예산을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40%면 좀 많아 보이긴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좀 그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재밌게 생각했던 건 우리가 얼마나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인지 그리고 기대 수명이 늘린 사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게 국제적으로는 보통 이제 그 보통 그 돌아가시는 그런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 네. 평균 수명에서 한 15년 정도 전.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여명 1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네. 그 정도를 남겨두고 노인 부양을 하는 게 적정하다. 아. 이제 요런 게 일반적인 그 국제 연구 결과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지금 한 73세 정도가 그렇긴 돼야. 하죠. 네네. 많이 이게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네. 아 근데 사실 이거조차도 그러니까 논의가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65세 정도 되면 지금 사실 노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그런 상태잖아요. 정말 상당히들 건강하시고 네네네. 은퇴하신다는 충분히 게 안타까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네. 정정하시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런 괴리.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 좀 뭐 그러면 그런 노인분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얽혀 있고 네. 쉽지만은 않지만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KDI 제안을 보고 네. 좀 흥미로워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동 조절 장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뭔가 바꾸려고 하면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뭔가 룰을 정해서 저절로 변동이 되게끔 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그래서 이런 제안, 특히 KDI 이번 제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네. 정치적으로도 네네. 굉장히 좀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네네. 충분한지는 또 다른 얘기지만.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IPF 공식 협상 개시가 선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IPF, 뭐야, 뭐. 네, 그 뭐예요, 도대체. 쏟아지는 단어들 속에 얘는 뭔가라는 네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IPF가 첫 번째 I가 인도고요. 두 번째 P는 태평양을 의미하는 퍼시픽. 예, 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 이코노미고요. F는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되는 저게 거고요. 저 따옴표 그게 바로 네, 직역이네요. 그 직역입니다. 말 그대로 네. 정말. 그래서 미국 주도의 새 경제통상 플랫폼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이 미국 주도라고 하는 네네. 점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 자료 하단 부분에 RCEP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RCEP인데 발음을 RCEP이라고도 RCEP. 예, 예. 네, CEP. 그래서 RCEP이라고 발음을 네네.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R이 영내, 그러니까 리즈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표현이 붙어서 네네. 어쨌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이제 뭐 P 자체는 동반자까지인데 네네. 이제 협정까지 붙여서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RCEP이 중국 주도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RCEP이 22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정식 발효도 됐어요, 이미.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고 중국이 주도했고 15개국이 참여했는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인도까지 포함해서 네네. 16개국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러한 유의 어떤 그러니까 FTA가 확장되는 형태인데 네네. 이러한 유의 자유화가 인도 제조 산업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인도를 해서요.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인도는 최종적으로 빠졌고 어쨌든 중국 주도에 한국도 포함한 뭐, 이 지역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미 발효를 네.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국가들의 규모를 합쳐서 보면은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 IPF는 미국 주도고 미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40%로 더 크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실 텐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면 좀 덜 하나요? 네네. 그러니까 덜 할지도 네.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왜냐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뭐랑 비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네.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각 개별 국가들하고 FTA라고 하는 것을, 그죠?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왔는데, 이게 이제 확대되는 형태인 거죠. 몇 나라들을 한꺼번에 해서. 그래서 그걸 몇 년 전부터 주목받았던 게 TPP라고 하는 네네.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랜스퍼시픽이라고 해서 환태평양.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이 붙어서 경제동반자 협정이었고요. 사실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고 네. 우리나라도 TPP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네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좀 우습게 됐던 것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 정권에서 진행이 오바마 되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엄청 맞습니다. 열심히 예, 푸시했었죠. 그러다가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비준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빠지고 TPP가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실상으로 놓고 보면은 제일 큰 플레이였던 미국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무산 수준으로 네네네. 간 거죠. 우리나라는 참여를 안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TPP가 진행될 때 가장 그 뭐랄까 주목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당연히 빠졌는데 미국 주도로 하면서 중국은 빠졌는데 베트남이 포함이 되면서 새로운 생산 기지의 대안으로서 베트남이 상당히 유망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공식 협상이 시작이 된 IPF에도 네. 베트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중국을 배제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 덩치를 키우다 보니까 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대만은 또 배제를 네. 하기는 했어요.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알기 어려운 약자들이 쏟아지는 이 가운데 수년치 얘기를 네네. 한 번은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뭐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이거를 이제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완전히 이제 이거를 꿰고 그렇죠. 이제 하시고 있지만, 예. 전문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이제 WTO가 있잖아요. 맞아요. WTO는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이제 달라붙어서. 그렇죠. 월드가 붙어서. 그렇죠. 예, 무역협정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좀 약한 거예요. 오래되기도 하고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FTA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끼리 야 우리끼리는 좀 더 제대로 자유무역을 해보자. 관세도 다 없애고. 맞습니다. 그래서 FTA가 상당히 유행이었죠. 우리도 FTA 뭐 한미 FTA도 하고 뭐 예. 한중 FTA도 추진하고 뭐 하여튼 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야 생각해 보니까 뭐 매번 이렇게 둘둘씩 하느니 그래도 좀 마음 맞는 애들끼리 좀 해보자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블럭으로 나오게 되는.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음 맞는 애들이라는 게 이제 정의가 아,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촌철살인이세요. 진짜 네네. 그게 핵심이죠. 지금 네. 이것도 왜 아니 자유무역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왜 어딘 들어가고 어딘 빠지고 이런 네. 골치 아픈 고민이 되냐면 사실 이게 너무 정치적 이슈가 맞습니다. 밀접하게 엮여 있어서 예. 그래서 RCEP 같은 경우에는 한창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중국 맘대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좀 사이가 별로인 나라들이 에이씨 나는 안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그래서 이제 TPP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처음에는 TPP 막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이러면은 막 너무 퍼져야 될, 트럼프 얘기입니다. 너무 퍼져야 될것 같거든요. 그 자기가 쏙 빠져요. 그러니까 일본 주도가 돼버렸거든요.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지금 IPEF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좀 이렇게 왕따를 시켜보려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새로운 동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끼고 뭐 무슨 태평양 이렇게 나라들 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참 경제에 정치가 빠지기가 참 어려운.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상태에서 IPEF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라는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 또 잘 진행되기를.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R7 들어가 있고 TPP, 그러니까 CPTPP가 됐는데 지금은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하는 중이고, IPEF는 이제 좀 아직은 구체적인 윤곽이 짜이지 않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거죠.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제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조금 그래도 나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네네. 예, 네. 이번 주 이 주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